자, 이러면서 전태기 선수의 자원 이제 거의 다 말라갑니다. 네, 강민 선수의 그 시야를 지금 벗어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아,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강민 선수는 어떻게든 자신의 다카콘 역시 상대방 진영에 드랍을 한다든지 뭐 어떤 형태로 해서든지 간에 상대방의 다크아콘의 만화를 없애건 아니면은 희생을 감수하고 상대방의 다크아콘을 없애건 그렇게 하고 나서 커서 캐리어가 출동하면 되는 거죠. 아, 지금 예, 다크아콘을 예, 거의 예 모든 힙을 집중시켰는데요. 전태기 선수 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커서들을 빼야 되거든요. 사실 네, 전태기 선수 아 이제 강민 선수 다 녹였어요. 이렇게 되면 또 다크 템플러에 의해서도 막히죠. 네, 아래 다크 템플러 또 있거든요. 강민 선수의 아 이거는 전태규 선수 아니, 왜? 어려운데요. 아, 네. 저 예, 피드백을 계속 써주고 있었죠 지금. 예. 아 그렇구나. 그러나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전태규 선수의 다크아콘들이 전태규 선수가 다크아콘을 본강 소모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캐리어가 출격을 해갖고 전태규 선수의 기지를 두드리기 시작하면. 또 대책이 없어지는 네, 거죠. 지금 상황으로서는 예. 거의 역전이 나오기 힘들고요. 예. 네, 전태규 선수가 어려운 것은 옵저버든지 셔틀이든지 지금 활용을 했는데 그것이 모두 로보티스 퍼실리티 하나의 건물에서 나온다는 점. 옵저버를 잃거나 셔틀을 잃으면 한번 공격가서 잃게 되면 다시 공격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 건물이 세 개나 있어도 지어지기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더딘 거예요. 지금. 네, 또 강민 선수가 커세어를 굉장히 다수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 커세어로 쫙 들어가서 상대방 그 이 전태규 선수의 진영에 들어가가지고 옵저버를 막 사냥하면은 전태규 선수의 본진에 있는 자기 옵저버를 상대방 커세어에 네. 들어와서 막 사냥을 하면 전태규 선수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요.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다크아콘의 모든 만화를 총동원해갖고 상대방 커세어를 없앨 것 아니겠어요? 네, 두 선수의 네. 그 생산된 병력을 보니까 가스리 안을 지금 예 강민 선수 엄청나요. 지금 하이템을 네. 아쿠만 만들고 있어요. 강민 선수는 자기 커세어는 제물로 내주고 다크아콘에 만화를 소모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캐리어로 침공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식의 해법을 강민이 구상해갖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커세어 저렇게 많이 필요 없을 네, 수도 있어요. 거의 그 전태규 선수의 마지막 공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지금 거의 전면력을 투입시켰거든요. 네, 여기 잡아낸다고 하더라도 강민 선수의 본진 보스의 노란색 점이 완전히 예, 불값치는 듯이 시작했어요. 그 자원의 열쇠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네. 워낙 그 커세어 옵저버 조합의 전략, 강민 선수의 전략이 좋았기 때문에 일방적인 경기가 돼버리고 말았죠. 예, 이 경기 이후로는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 예, 패러독스에서 다른 일반 섬이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패러독스에서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 하면 커세어 안 뽑으면 집니다. 네. 예. 아, 전태규 거의 예. 전의를 상실한 듯한 그런 표정이기도 한데 예, 그래도 예. 싸우고는 예. 있습니다만 자원도 없고 병력도 없어요. 페러독스에서의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다카콘이 변수가 아니라 예, 이 부분을 전략적인 면으로 강민 선수가 보여주고 있어요. 아, 저거 또 저거 홀루시네이션도 아니고 이거 다 진짜겠죠. 개인 대회가 몇 개입니까? 자원 홀루시네이션은 셔틀을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맵에서 자기 본진에서 아콘을 홀루시네이션 할 리가 없거든요. 네. 저건 다 아콘이에요. 이 정도로 많은 양의 가스 지금 뭐 전가스를 다 확보했거든요. 네, 전태규 선수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강민 선수가 이맵에서 상대방의 어떤 전략에 꼼짝 못하고 졌는데 야 이번에는 오히려 와 그 이 박정석이나 박영욱 선수가 그때하고 동일한 전략을 들고 나왔다 할지라도 이 전략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너무 좋네요. 아 그리고 이제 움직입니다. 강민 선수 지금까지는 다크템플러 몇 개로 진짜 효율적인 네, 마무리 공격을 했는데 마무리 예 지지를 받아내기 위한 공격이죠. 네. 마지막 자원줄인 전태규 선수의 세시멀티입니다. 아, 그나마 네 캐논도 무력화 시켜놓은 이후에 캐논 하나 둘씩 잡아내죠.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병력 떨어집니다. 물론 전태규 선수도 중앙팀 병력 갖다 놓습니다만 여기 밀리면 와 이거는 예 저렇게 네. 많은 수의 아콘이 있으면 다수의 질러 놔도 녹습니다, 네. 뭔가. 아, 진짜 이게. 지지를 네. 쳐줘. 대규모 꿈일까요? 색신가요? 아. 꿈꾸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전태규 선수가 다 동원해봤자. 전태규 선수에게 다시 한번 두산 초어가 악몽인데요. 마지막 몽골임일 뿐이에요. 저것도 네. 커세어들 샥 종횡무진하면서 전태규 선수 옵저버만 다 잡아주고 나면 정에 떨어진 저 친구들은 전부 다크테플러에 발이 되는 겁니다. 네. 다시 아칸을 태웠고 중앙 쪽은 어느 정도 조금 장악하긴 했습니다만
자신이 자원을 캘 수 있을 네. 만한 염역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선택이요. 그 역전을 하기에는 좀 불가능한 상황이고 어차피 저 유닛들이 소모를 하면 자원이 있어야 또다시 유닛을 뽑아낼 텐데 네. 전태규 선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본진 자원 떨어졌고 이거는 지금 가스량이 자신이 엄청나다는 걸 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거의 아 진짜 쇼예요 쇼. 네. 10입니다. 아. 와, 저 무슨 예, 레이저 쇼 네. 뭐 이런 겁니다. 더 하지 말자. 태규야 더 하지 말자. 그런 아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그래도 어떻게 선수 캐논 만들고 파이럿 지우면서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요. 네. 엄청난 전구들입니다. 누구보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선수가 예, 또 마지막까지 자원을 할 수 있어요. 아코는 드래곤한테는 약한 유닛이거든요. 근데 너무 많죠. 아무리 저블링처럼 드래곤 지금 감싸가지고 다 잡아. 선택의 마지막 드라곤, 마지막 드라곤 뒤쪽에 다시 한번 지르. 질러 높습니다. 질러스는 아콘한테 상대도 안 됩니다. 네, 그래도 자원상 뽑을 수 있는 유닛은 모두 뽑아서 경계 동원하고 있는 전태규. 악몽이에요, 악몽. 네. 야, 이런 전태규 선수도 다템도 뽑아서 GG. 허세어와 옥저버를 통한 전략적인 승리죠. 네. 아 마지막까지 싸웠습니다만 전태규 선수 한결 승리가 너무나 행복하기에 경기가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강민! 자 이렇게 완벽한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전태규 선수를 봉쇄 8강 첫 경기 승리로 장식합니다.